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실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 그 구럼비바이에 들어가서 다른 이유만 아니라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체포되고 연행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고요. 근데 강정은 여기가 참 불법 탈법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. 인권이 사각지대인데 아무리 불법이다 탈법이다 얘기해도요 씨알이 안 먹혀요. 해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우리 불법 한바 없다 그런 끝이에요. 요번에도 이 체포가 연행이 제가 볼땐 불법이거든요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그동안 글도 쓰고 법률 쪽 조언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. 구럼비 바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. 내가 들어가 보자. 법률 전문가인 내가 분명하게 이건 불법이다라고 공포하고 들어가자. 만일 경찰이 불법으로 나를 체포하면 내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겠다. 이렇게 공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인부들 같은데 우리 강정 주민들 활동가들 체포하듯이 당신들도 체포하시오. 나를 체포하시오. 안 해요. 신고하시오. 신고하더라고요. 경찰이 왔어요. 자, 나 구럼비에 들어간다. 나가세요. 못 나간다. 네가 체포해라. 해낸 겁니다. 나안 나간다. 상대치지 말아야 된대요. 부디 막 전화를 한다.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? 얘기하고 신분증 보여주고 또 치지 막 전화하더니 체포하면 안 됩니다. 나가십시오. 그래서 안 나가겠습니다. 당신들이 강제로 끌어내십시오. 체포해서 끌어내면 될거 아니에요. 안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나가야겠더라고요. 춥기도 하고 그냥 나가려니까 뭐 바닷가로 나가라 해서 짜증이 나갖고 야 왔으니까 에스코트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데 나를 에스코트해야 내가 백차를 타고 당당하게 나가겠다. 그리고 내가 내려는 달라는 데서 내려줘라. 그래서 백차를 타고 공사장 정문으로 나가려다가 엄청 시끄럽더라고요. 보니까 막 거기 난리가 났어요. 그러니까 그 공사가 오늘 뭐 시작돼서 맷불이 공사해서 제가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져 갖고 그래서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쪽으로 돌아서 거기서 친절하게 내려주었습니다.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근데 내려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. 아니 뭔가 이게 동영상도 찍고 반기고 나로서는 진짜 지금 큰 거치만 거거든요. 그 변호사이자 교수인 사람이 체포 연행된다는 건 이건 진짜 그거 감수하고 갔는데 당당하게 지금 경찰차 에스코트 받고 지금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데 좀뭐 일렬로 서서 박수를 치고 그런 건 몰라도 한 명도 안 보여 한 명도 저희 투쟁하느라고 한 명도 바빴어요. 안 보여 내가. 사실은 제가 오늘 원래 내일 들어가려다 오늘 들어가려면 내일 이제 오후에 우리 뭐 하여튼 학교에서 중요한 뭐 제가 심사위원이어갖고 일정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에이, 오늘 그래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간 건데 하여튼 그랬습니다. 근데 경찰에서 이제 백차 안에서 경찰하고 이러더라고요. 이게 사실 체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맞대요. 왜 체포했습니까? 뭐 다른 사람들은 신원을 잘안 밝혀서 그랬다고 아, 무슨 소리 근데 와서 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다 민증 까고 뭐다 했다면서요. 네. 그뭐 어떤 분들은 뭐저 사람은 교수고 뭐 변호사니까 체포 안 했다. 그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체포당한 거는요. 여러분들이 순박하고 법을 잘 모르니까.
그들이 제멋대로 한 겁니다. 저는 법을 잘 아니까 제멋대로 하다가 당할까봐 조심한 거예요. 앞으로 그러면은 주민등록증만 내보내면 아무도 체포 못하겠네요 그랬어요. 그랬더니 체포 못하죠. 이제 여러분들 중에 구럼비바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구럼비바에 가서 노래 부른다는 이유로는 체포 안 당합니다. 다만 들어갔을 때 혹시 집시법 위반으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사전에 법률 자문은 받고 들어가세요. 예를 들면은 피켓이나 그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함부로 구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은 아예 카페 같은 데다가 내일 들어갑니다 해놓고서 집회 절대 하지 않음, 집회할 사람은 참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면 더 좋습니다. 그러면은 집시법으로 엮기도 어렵고 그리고 가서 그냥 놀고 오시면 돼요.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인부들도 다 사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와서 저를 이렇게 체포하려고 안 하더라고요. 끌어내려고도 안 하고 제발 나가만 달라고 하고 대신 이제 내가 공사장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 맞더라고요. 그래서 왜 막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안에 불법이 많은가 봐요. 근데 사실 그렇게 막는 것 자체도 범죄 행위거든요. 또 강요죄가 될 수 있고 또 심한 경우 폭행죄가 될 수 있다.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요. 이제 공사장님들도 이제 여러분들 체포 못해요. 왜냐면 체포 자체가 불법이니까. 경찰도 인지했고 공사장들도 이번에 황당히 하더라고. 저를 체포 안 해가니까 처벌 원한다 그러는데도. 여러분들이 만일 구럼비바에 들어갔을 때 그 공사장 인부들이 막 못 가게 제지하잖아요. 경찰에 신고하세요. 경찰이 오면 처벌을 원하니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하세요. 인부를 체포하라. 경범죄 위반도 체포하는데 왜 체포 안 하냐? 체포 안 하면 직무유기다. 아마 그러면 경찰이 상당히 곤욕스러워할 겁니다. 그러나 원칙적으로 체포해야 돼요. 그리고 경찰 앞에서까지 임무가 막지를 못할 겁니다. 그 상황이 되면 막으면 체포하라고 요구해야 돼요.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럼비 바위에서 적어도 체포 연행된다든지 임무들이 제지를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어제 뭐 강정마을에서 공개 질의서를 이제 보낸 것 때문에 과연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느냐가 지금 저쪽에서 법률 검토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제 소견으로는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만일에 스티커가 날라오더라도 정식 재판 청구를 하고 다투면은 그 무죄 받을 가능성이 크다. 물론 이제 가처분 대상자 부분은 조금 법리적으로 복잡하지만 그것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가처분 대상자가 아닌 분은 아마 거의 무죄가 나올 거고 제 생각에 저를 과연 처벌할지도 좀 봐야 돼요. 처벌하면 저는 이제 다투겠습니다. 무죄 투쟁을 할 것입니다. 예, 그리고 사실은 넌센스 아니에요? 막 체포하다가 여태까지 이런 일들이 강정은 항상 일어났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 아마 들어가는 게 시금석이 될 겁니다. 내일 들어갈 때 경찰이 어떻게 처신하느냐. 근데 아마 체포 못할 겁니다. 이제 체포하면 불법과 체포죄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. 저를 체포 못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럼비바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안이 어쩌면 가벼운 사안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작년 9월 2일 이후에 구럼비바에 자체 출입을 다 통제했잖아요.
철조망 다치고 이게 다 문제가 됩니다. 이제 특히 우리 헌법상의 거주이전 자유라고 있어요.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데서나 거주할 수 있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. 그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.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요, 그건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돼요.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법 다시 찾아봤지만 이렇게 보니까 구렁이 발 못 들어가게 제한하는 법률이 지금 없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기본권을 지금 국가 권력이, 해군이, 정부가 함부로 제한을 했던 거예요.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.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본권을 되찾는 운동,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, 지혜를 저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지혜를 모으고,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간에 저는 정부와 해군, 경찰이 소위 국민이 자유와 재산을 침해했거든요. 그런데 위정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국민이 자유를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겁니다. 근데 멋대로 침해했어요. 우리 도지사 뭐하고 있었냐?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냐? 지금 국회의원 후보들 국회의원 되겠다고 막 나왔잖아요. 이들은 뭐하고 있느냐? 저는 이들한테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경찰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침탈하고 우리를 괴롭혔을 때 당신들은 뭐했냐?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결국은 저는 박근혜 대표한테도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해요. 자, 국민이 자유와 재산을 지키지 못하면서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느냐? 이거 해명해라. 이거 제대로 조치 취해라. 요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서 이 해군기지 싸움에서 좀 이것이 하나의 반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네, 저는 사실 작년에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아 이제 이겼다 생각해요. 이게 해군기지의 싸움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. 다만 해군이 조바심에 너무 악을 내고 무리수를 자꾸 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데요. 무리수를 두다 보면 이렇게 결정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. 앞으로 이 경찰이 어떤 불법 체포 연행, 그리고 그것을 해군이 하여튼 같이 공범이거든요. 그리고 국민의 어떤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했고, 이 부분들을 어떻게 부각시켜 나가면서, 싸워나갈 것인가. 이건 좀 법률 전문가로서 또 고민의 부분이고, 그런 쪽으로 제가 도우려고 합니다. 그리고,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뭐 신용인 교수와 함께하는 구렁비 평화 투어 뭐 이런 거 좋지 않을까. 제가요 이거 완전 히트 쳐갖고 강정마을의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.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우리가 해나간다면, 또 즐겁게 해나간다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시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